뒷이야기까지 모두 알려드려. 평범한 주말의 오후, 잦은 야근으로 지칠 대로 지쳤던 당신은 늦잠을 자고 일어난 뒤 유튜브를 보며 뒹굴거리고 있었습니다. 침대를 벗어나고 싶진 않았지만 조금씩 느껴지는 갈증. 이내 당신은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을 향해 걷습니다. 냉장고에 치커가 있었는데. 그러나 키우는 강아지가 싸놓은 소변을 미처 보지 못한 당신은 그것을 밟고 미끄러지고 말았죠. 비새끼. 잠시 시야를 잃은 당신은 다음번엔 꼭 집 청소를 해놓겠노라 다짐하며 눈을 뜨지만 이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집에서 넘어졌던 당신의 눈앞에 온통 베이지색의 벽과 끝도 없는 형광등만이 보였기 때문이죠. 웅웅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당신의 귀를 채우고 축축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당신의 피부에 와닿자 그제서야 정신이 든 당신. 뭔가 잘못되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낡고 더러운 베이지색의 카펫을 당신은 밟고 또 밟으며 공간을 파악해 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여러 물건이 어지럽게 배치된 의문의 방에 도착하게 되었고, 여러 물건 중 먼저 종이 뭉치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것을 집어들어 펼쳐든 당신은 이내 할 말을 잃고 맙니다. 분명 형태는 지도의 그것과 비슷했지만 공간의 형태는 차라리 개미집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래도 지도가 있다는 것은 먼저 도착한 누군가가 있고 그는 이 공간을 탐험했었다는 증거. 당신은 지도 뒷면에 남겨진 메모를 읽어나갑니다. 죽도록 걷고 또 걸으며 이 공간을 파악해보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현실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지만 나는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이곳의 이름은 백룸. 인터넷에서 괴담처럼 떠돌던 이야기였으나 나는 지금 그것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고 있다. 듣던 대로 내 눈을 채우는 것은 오직 색이다. 누렇게 바랜 벽지와 카펫, 그리고 끝도 없이 펼쳐진 형광등불이며 기분 나쁜 웅웅거리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전에 누군가 있었는지 이따금 벽에 적힌 낙서를 발견할 수 있었고 문득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으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이 공간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오직 나 하나뿐인 것 같다. 지도에 적힌 메모를 읽은 당신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당신 또한 백룸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던 그 괴담, 운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 이 공간에 오게 되며 특징으로는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넓은 곳이라는 것, 그리고 아주 위험한 곳이란 이야기를 떠올렸죠. 하지만 어차피 가상의 괴담이라 생각하여 그다지 집중해서 보진 않았기에 왜 위험했는지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후회하며 조금이라도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지도를 내려놓고 시선을 돌려 이번엔 태블릿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태블릿의 주인이 어떤 꼴을 겪었는지 직접 보진 못했지만 태블릿의 상태로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당신은 태블릿에 적혀있는 메모를 읽어나갑니다. 나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곳으로 이동되었다. 아니, 이동보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튕겨져 나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흔히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떠한 버그로 인해 캐릭터가 세상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때가 있다. 나는 그 현상을 마치 현실에서 직접 겪은 것만 같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클리핑 존이라 부르기에 이런 현상을 흔히 노클립 현상이라 부른다고 들은 기억이 있다. 또한 이곳은 굉장히 이질적이다. 어둡고 좁기는커녕 따뜻한 황색빛이 감도는 굉장히 넓은 공간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으스스한 기분이 든다. 캐놉시아, 사람들이 분별해야 할 공간이 텅 비어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공포. 이곳은 그야말로 캐놉시아로 가득 찬 곳이다. 이런 공간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곳으로 오게 된 걸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이곳을 더 둘러봐야겠다. 희망을 놓지 않았던 생존자의 메모. 하지만 처참히 부서진 태블릿의 상태로 짐작하건대 그는 아마도 당신이 생각을 정리하던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녹음기가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도저히 인간이 내는 소리로는 들리지 않았죠.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녹취록을 집어듭니다. 드디어 떠올랐다. 백룸이 어째서 위험한 곳이었는지. 이 공간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오직 나 하나뿐인 줄로만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아니, 그것을 정확히 생명체라 불러도 될지 모르겠다. 이 공간에 들어섰을 때부터 느껴지던 시선은 바로 그 녀석의 것이었다. 엔티티라 불리는 개체는 이 백룸을 떠돌아 다니고 있고 이곳으로 튕겨져 들어온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나 같은 사람,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말이다. 그것은 나를 마주하자 끔찍한 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나를 쫓았고, 나는 끝없이 늘어진 방을 헤매며 간신히 그 녀석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그 녀석은 머리에 무언가를 매단 모양새였고, 녀석의 입은 너무나도 거대해 얼굴의 절반을 가릴 정도. 갑작스러운 암전, 빛이 사라져 당신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행히도 손전등을 발견합니다.
다시 시야가 확보되어 안심하던 당신이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원래 이 방에 손전등이 있었나? 그러나 고민도 잠시, 당신은 조금이라도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나갑니다. 갑자기 닫힌 문, 그리고 그 아래 이전에 본 적 없던 캠코더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캠코더를 집어든 당신은 파운드 푸티지란 장르가 떠오릅니다. 파운드 푸티지, 발견된 영상이란 뜻으로 촬영자가 무언가를 찍어냈으나 촬영자는 일련의 사건으로 행방불명되었고 오직 영상만이 발견되었다는 설정의 장르. 모큐멘터리의 일종이며 호러 작품에서 주로 선택받는 장르이기에 이 백룸 또한 파운드 푸티지의 형태로 많은 작품이 빚어졌죠. 하지만 당신은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당신이 보았던 수많은 백룸 영상들은 허구가 아닌 진짜 파운드 푸티지였다는 것을. 떨리는 손으로 캠코더의 영상을 확인하려 했으나 캠코더는 배터리가 다 되었는지 전원이 들어오질 않았죠. 그때 방 한구석에 있던 TV가 노이즈 소리를 내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캠코더에서 테이프를 꺼내 비디오 플레이어에 넣어 그 영상을 보려 해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방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떨쳐내며 당신은 테이프를 재생합니다. 영상 속의 생존자 또한 당신과 같이 끝도 없이 늘어선 방을 하염없이 헤매고 있었죠. 남겨진 메모를 통해 들었던 벽에 적힌 낙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일전에 마주한 엔티티의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도망치며 엔티티를 따돌렸고 어쩌면 탈출구일 수도 있는 정체불명의 구멍까지 발견해냈죠. 그러나 그곳이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 구멍인지는 알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잠시 정신이 팔린 사이 엔티티는 이미 그의 등 뒤까지 와 있었기 때문이죠. 영상은 그대로 끊겨버렸고 당신은 충격적인 광경에 잠시 말을 잃습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상. 하지만 이 영상만큼이나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었죠. 지금 들리는 이 쿵쿵거리는 소리, 분명 영상은 꺼졌을 텐데 아까부터 들리던 이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소리는 영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옆에서 들리는 소리였다는 걸. 그리고 그 소리가 지금 막 문 앞에서 멈추었다는 걸. 엔티티의 정체는 아이템이었구연. 힌트 많이 줬죠? 머리에 뭔가 매달고 있고 입이 짱 커서 얼굴의 절반을 차지한다 했잖아요.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정보를 전달해봤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백룸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모두 잘 전달드린 것 같고요. 이 백룸의 세계관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뒷이야기까지 모두 설명해보자 하면, 먼저 장르. 백룸은 크리피파스타입니다. 크리피파스타,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괴담이란 뜻으로 이전에 소개드린 SCP 재단이나 여타 수많은 괴담들과 괴를 같이 한다는 거죠. 다음은 소재. 백룸은 리미널 스페이스를 이용한 괴담입니다. 앞에서 사람이 있을 법한 공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느껴지는 공포를 캐놉시아라 부른다고 했죠. 이 캐놉시아가 느껴지는 공간은 또 따로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사진들 너무 아찔하고. 리미널 스페이스가 워낙 매력적인 소재라서 이를 이용한 괴담 혹은 작품이 많아요. 텅 빈 월마트 괴담, 거대한 이케아라는 설정의 SCP-3008, 사람이 없는 철도역 키사라기역 괴담. 우리한테 익숙한 건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기묘한 이야기에 뒤집 핀 세계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음은 유래. 백룸의 유래는 크게 두 가지, 비주얼의 유래와 세계관의 유래로 나뉍니다. 먼저 비주얼은 2018년 4월 포첸의 저주받은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곳에 올라온 이 사진입니다. 특유의 캐놉시아가 느껴지는 영상이라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2019년 5월 누군가 이 사진에 더해 백룸 세계관의 뿌리가 될 괴담을 덧붙였죠. 우연하게 현실에 어떤 물리법칙의 오류가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벽이나 바닥을 튕겨져 나가듯 통과하면 당신은 백룸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곳은 현실 세계라는 무대 뒤편의 공간이라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고 이미 다 색이 바래져 노랗게 된 바닷가 벽지들, 윙윙거리는 기분 나쁜 형광등 소리만이 가득하다. 아무리 탈출하려고 해도 이렇게 생긴 방이 마치 부활이 늘어선 듯 다른 출구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비주얼과 세계관에 반한 이들이 여러 설정을 덧붙이며 오늘날의 백룸이 완성된 거죠. 다음은 발전 과정. 백룸은 처음엔 폐쇄된 공간, 넓은 면적, 베이지색의 방, 노클립 현상 등의 설정만 가지고 있었지만 백룸에 반한 이들이 여러 설정을 덧붙이며
치며 지금은 좀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이는 SCP-재난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SCP-재난 또한 처음은 SCP-173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였으나 그 매력에 반한 이들이 여러 설정을 투고하며 지금의 거대한 SCP-세계관이 만들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백룸 또한 마치 게임처럼 우리가 앞서 갇혔던 그곳은 사실 뭐 레벨 0의 튜토리얼 레벨이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레벨로 뭐 예를 들면 레벨 37의 거대한 수영장 같은 데로 갈 수 있고 엔티티의 종류도 이따만큼 있고 안에는 생존자 집단이 파벌을 이루고 등등 별의 별 설정이 다 붙었죠. 덕분에 백룸의 파이는 굉장히 커졌지만 또 설정 뇌절한다며 비판하는 의견 또한 따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평타라 되겠죠. 다음은 인기. 백룸이 최근 들어서 크게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백룸을 소재로 한 영상 덕분입니다. 특히 케인 픽셀즈란 채널의 공이 가장 컸죠. 그는 백룸에 붙은 여러 설정에서 벗어나 초기 백룸이 주는 그 캔옵시아를 훌륭히 녹여낸 영상을 제작했고 이게 공전의 히트를 치며 순식간에 백룸을 트렌드로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생존자의 영상 또한 케인 픽셀즈의 작품이고요. 이게 준내게 충격적인 사실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 영상이 블렌더로 만든 영상, 그러니까 실사가 아니라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든 영상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케인 픽셀즈는 2005년생 한국 나이로 고작 18살이라는 거. 세상엔 천재가 너무 많아. 마지막으로 파생 작품들. 백룸이 트렌드 키워드가 되며 관련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룸을 소재로 한 게임도 여럿 나와서 저도 방송에서 한번 해봤고요. 관련 영상 또한 무지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막 다른 레벨의 백룸 이런 게 있다 했잖아요. 그 설정을 이용해 다른 비주얼의 백룸 영상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또 다른 느낌으로 준에게 무섭더라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밈으로도 활용되며 유머러스한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최근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의 포텐셜로 보아서는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로 메인스트림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백룸 자체에 대한 정보와 뒷이야기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발밑을 조심하세요. 행여나 넘어지기라도 했다가 자칫 이 세상에서 튕겨져 나간다면 당신 또한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니까 그립니다. 냉장고에 스커가 있었는데.